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편입니다. 제목은 세상에 속한 자 에노시 민하 아레츠. 제목 자꾸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에노시는 인생 사람들, 근데 하 아레츠 땅으로부터의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나온 사람들, 네, 그런 뜻인데, 성경 말씀대로 본문에 있는 대로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땅에 속한, 땅으로부터 나온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 아버지의 법을 새겨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섭리하시며 드러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나이다. 주일 아침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또한 우러러 찬송하오니 주님께서 힘써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이 모질고 험한 세상의 풍파를 견디도록 기도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순종하나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말씀이 지시하는 놀라운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 9편에 이어서 10편, 그러니까 10편, 예, 하고 있습니다. 아, 10편, 이제 우리가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 편이었다, 원래 9편과 10편이 하나의 10편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답관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편, 9편 다음에 10편 넘으면 그게 좀 불완전합니다. 좀 빠진 것도 있고요. 맴이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9편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ABCD 한번 해볼까요? 알레베이 기물달레테이 밥자인 헤텟 욧 캅라멘멘 눈썸에가인 페이자리컵 러쉰탑 이렇게죠. Now I know my 알레베 Next time you will sing with me.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보통 ABC를 그거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레프에서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해서 카프니까 뭐 K 정도 되겠죠. 그게 A연, B연, C연 하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9편이 끝났고 10편 되니까 이제 라메드 L에서 시작해서 이제 히브리어는 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T까지 뭐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게 9편과 10편이 하나의 10편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9편에는 제목이 있는데 10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은 한 군데만 붙이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답관체 시각,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ABC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답관체 시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가 있으면 하나 갖고 와서 읽었을 텐데, 그래서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챗GPT. 예. 한번 줘봐. 그랬더니 잘 짓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답관체가 뭔지 일단 서로 소통을 해서 뭔지 알아야 되고, 다음에 어떻게 짓는지를 또 지정을 해줘서, 사실은 그래서 한 글자씩 줘가지고 만든 거를,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의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또 제가 좀 섞어가지고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까지만 할게요. 너무 기니까. 가, 응? 가을 날개에 실려 날아가면 가을 하늘에 우리의 꿈이 펼쳐져. 두 줄씩만 하겠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노래해줘서 고마워. 나를 믿고 함께 꿈을 키워준 너여. 다가오는 날들이 더욱 행복하길. 다같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라이벌이었던 시절도 지나고 라임과 리듬으로 우리 함께 춤추네. 그럴듯하죠. 예, 이게 챗GPT예요. 이런 건 잘해요. 뭐 방정식 프로라 완전히 못합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런데. 자, 그래서 어쨌든 답관체 시가 이런 거고, 10편에 이게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일단 9편, 10편 묶어서 하나로 보고,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그리고 끝판왕 119편.
119편은요, 이게 알렛베이트에서 22자예요.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인데, 그러니까 22자 각 자에 대해서 8행씩 가요. 8절씩. 그러니까 사실 두 행인데 1절이, 그러니까 16줄씩. 그러니까 절수는 8절씩.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니까 176절.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긴 장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145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편이 답관체 10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걸 읽고 하지 않는, 암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알레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음도 하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읽으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의미를 모르죠. 히브리어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반향이 되도록 그 의미를 새기는 게 중요해서 부득이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의미를 보려고 치면은 그 의미도 좀 어려워요. 왜? 히브리어 단어 하나당 우리나라 말, 우리말 단어 하나가 딱딱 1대1 대응이 안 돼요. 보통 다 대 다. 서너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서너 개 우리말하고 연결이 돼요. 오늘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한국말을 좋아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가끔 있고 해서 제가 시편을 나누는 이런 본문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짚어내서 살펴보면서 강의를 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시편 강의를 시작을 해서 이제 10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40편 더 가면 마치게 됩니다. 제목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땅에 속한 자들 이런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자들. 우리예요. 아담. 땅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이제 분명한 답이 나오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교회, 에클레시아, 그거거든요. 네, 세상과 구별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그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제의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와요. 여긴 우리가 악한 자, 악인 같은 말입니다. 라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우리를 압제하죠. 재앙을 가져와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재앙과 분노와 압제와 이런 부당함이 넘치는, 가짜가 판치는, 이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고아와 다름이 없고 압제를 당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 사정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1절,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그런 겁니다.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이까? 또 따져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뭐 주무시나요? 일어나시게? 아,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할 텐데, 이게 단어가 서너 개가
선악에 대응이 돼요. 그래서 약간 혼돈이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해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해도 다 믿어. 뭐라 해도 아멘. 대충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자 하는 거죠. 그 약간 모름을 가지고 왜곡이 되면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라고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을 선모합니다. 악한 자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본문에 있는 대로 살펴보지만 그 악한 자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샤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악인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1대1 대응이에요. 이건 여긴 그래요. 그래서 2절, 3절, 4절, 13절, 15절 하면서 다 악한 자가 나와요. 악인이 나와요. 악인이 하는 게 뭡니까? 악을 하죠. 악이 라예요. 라샤가 악인이고 라가 악인이 하는 게 라예요. 그 라인데 악인데 이거 번역하기 되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악을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그냥 악이지. 나쁜 거. 그냥 그런 거예요. 그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는 악을 하고 교만해요. 그럼 교만하다는 게 뭐냐는 거죠. 교만한 게 뭐예요? 괜히 잘난 체 하는 거. 여기서의 교만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물론 사람들은 귀합니다. 다 귀해요. 그러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아, 그거 교회 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거 난 몰라. 이런 사람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창조하심 이런 모든 질서에 대한 부정. 내가 스스로 있다. 그게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발상인 겁니다. 그들이 항상 지금 이 성경 오늘 본문 중에서 몇 번을 그렇게 하냐면 세 번 나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밖에다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얘기를 자기가 다그친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바로 멸시한다는. 그게 간단해요. 처음엔 무시해요. 가볍게 봐요. 그러다가 부정해요. 그러다가 뭐랄까 더 공격적으로 되는 상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 그러고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악이 뭐냐면 이 가련한 자라고 나와요. 또 가난한 자라고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심히 압박합니다. 어떻게? 어떤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꾀를 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 가련한, 가난한,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압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들이 만든 꾀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그 배반하며 멸시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미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두가 넉넉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주신 그 도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부족하죠. 준 대로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 마음의 욕심을 부려요. 탐욕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멀리 계셔서 안 보일 거야. 딴 데 보시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나만 보시고 있겠어, 설마? 그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세상에선 모든 사상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로 나가는 겁니다. 없다로 나가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세 번이나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가는 길은 언제나 견고하리라.
하나님 심판이 높이 계시니까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길 수 있다. 대적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대대로 나뿐만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뭐라고?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내일 괜찮을까?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는 소위 조금 나쁜 말인데 그들이 하는 짓, 행동 거지. 어떻게 행하느냐? 말을 해요. 그 입엔 뭐가 있어요? 저주, 거짓, 포악함. 다 그런 거예요. 선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주와 포악과 거짓 항상 있습니다. 어쩌면 다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혀 밑에 뭐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 특히 이런 말 잘 몰라요. 잔해가 있다고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세세히 보셨으면 그 단어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했을 텐데. 네, 혀 밑에 뭐가 있어요? 잔해가 있어요. 그리고 죄악이 있다고 해요. 죄악은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단어죠.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뭘 범한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 그 아벤이란 단어인데 이건 해친 거예요. 망가뜨린 거예요.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걸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망가뜨린 거, 손해를 끼친 거, 이거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창조에 반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건 해치는 것만이 그 혀에 있다는 거죠. 잔해는 좀 섭득한 얘기. 타다 남은 뼈. 잔해. 그겁니다. 그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 혀가 거짓을, 그 입이 거짓과 포악과 또 그 저주를 토해내는데 그게 숨겨진 것이 재앙과 그런 죄악들이라는 거죠.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악이라고요. 그 악인이 행하는 것들. 매복하는 거예요. 매복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어떻게 위장을 해놓고 숨어 있는 거. 참호파고에서 숨어 있는 거. 모르게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감춰진 장소, 은밀한 은신처가 있어요. 거기서 순결한 사람들, 무죄한이라고 했지만 죄가 없으니까 순결하죠. 이런 사람들 죽여요. 죽여요 그냥. 네. 여기 단어가 살해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련한 자들을 어떻게 네. 엿본다고 돼 있는데 감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잡을까?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려서 사자 사냥하는 거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딱 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죠. 바람을 맞고서 바람 등지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먹이를 덮쳐서 목덜미를 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설치했어요. 당긴다는 거죠. 10절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10절이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이 구부러져 엎드리니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니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단어들이 상당히 그런 단어들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또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복수 주어에는 복수 명사가 붙고 이렇게 돼요. 단수 명사는 단수 주어에는 단수 부동사가 붙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 교체해서 이걸 해석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시편이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문법적인 걸 맞추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생각해보면 뭐 악한 자가 구울에서 엎드렸는데 뭐 선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넘어오지. 우리가 이제 애기들 장난하는 거 보면 한 놈이 뒤에 가서 딱 엎드리면 앞에 있는 애가 걔를 싹 뒤로 밀어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악한 자들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들에 의해서 이 가련한 자들이 심한 말입니다. 으깨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뭐 악한 자가 구부리고 엎드리며 넘어진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여기서는 주연이 악한 자예요. 많이 나오죠. 10절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련한 자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그 말하자면 피해를 받는 대상으로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2절, 9절에 두 번, 그리고 12절,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 겸손함은 들어가죠. 그거는 다 가련보다는 그냥 가난한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그게 정확한 단어예요. 가난한. 이 가난한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결핍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가련한 이란 말이 또 나오죠. 요거는 또 히브리어 단어 다른 걸 쓰는데 8절, 10절, 14절. 이제 14절은 외로운 자라고 또 했어요.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가련함이 좀 맞아요. 이거는 도움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힘들어. 엄청난 재앙이 닥쳤는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리고 불운한. 우리가 뭐 가다가 탁 돌 거쳐서 넘어져서 깨졌어. 불운하죠. 이런 거. 이런 거가 가련한 거예요. 네. 이런 것이 그 여기서 헬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가난하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여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게 뭐냐? 이건 거지들은 다 천국 가겠네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혜택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압제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너희들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거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가난해라.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진짜 물질적으로나 그 뭐로나 봤을 때 이 부족한 거예요. 결핍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그 가련한 사람들, 원수의 역사로서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들. 내가 아까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것도 가련한 거예요. 원수가 잡아서 넘어뜨렸다는 생각을 난 가끔 합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히 잘 걸어가는데 왜 넘어져요? 멀쩡히 잘 살고 있어서 건강해야 되는데 왜 병이 와요? 멀쩡히 잘 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왜 코로나가 덮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마귀짓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맞지도 않아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불상사, 불운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이 없는 사람들과 그 가련한 자들. 자, 우리가 지금 대상이 누군지 알았죠? 뭐 어떤 사람들인지. 그게 우리 자신들이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왜 그래요? 압제를 당해요. 이건 좀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압제를 당하는 자, 또 여기서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고아란 단어가 나옵니다. 고아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고아의 실제적인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부모가 없는 게 우리는 고아죠. 아버지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남자 아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 이거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나는 정체성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악인이요. 악은 어디서 옵니까? 이 무신론에서 옵니다. 무신론에는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우리 잠깐 여분 시간에 약간 나눈 적이 있는데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념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실제로. 나름대로 하나님 안 계시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고 착한 일, 구제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 해요.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기능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정은 안 하죠. 그렇지만 알아요. 있는 줄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묵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고 하지만 자기는 알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경시, 무시, 거부, 부정, 혐오, 증오까지 나가죠. 반역까지 가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원수라고 하고 대적자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사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악인 사탄 이퀄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사탄들이 아니면 사탄이 아니면 악인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를 역행하고 그 섭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악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대적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를 역행하고 섭리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 질병, 가난, 기근, 재난, 압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는 게, 그게 없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 그거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믿는다고 할 때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은 계시다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헌법이에요. 제1장, 제1조. 1조 1항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째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째 이렇게 힘든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숨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악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 계셔서 나한테 미치지 못하신다, 안 보신다. 이게 악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악인들이 하는 얘기를 되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뭘 또 일어나? 그런 거죠. 손을 드옵소서.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실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갚으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즉 하나님은 가련한 자와 고아를 도우신 이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이 하나도 남을지 않을 때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찾으소서. 어떻게 찾으셔서 어떻게 하시라고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부흥토록 왕이시며.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오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이방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건 다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멸망하리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합니까?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을 마음을 굳세게 담대하게 하시고라는 뜻으로 새기시면 됩니다.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나가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나눠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교회에 나와요. 자,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 세우고 회복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명이나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사명자, 뭐 사명자, 아이간 뭐라 그러더라. 한번 사명자 집행가 뭔가 그런 걸 하고 막 그래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교회의 역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이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인간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자체의 어떤 존재예요. 존재의 이유예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나 역할 이상의 본질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복속되고 땅의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가 구원받고 평안과 영광의 안식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요. 결핍이 있죠. 은혜에 대한 결핍, 물질에 대한 결핍, 뭐 여러 가지로. 그 가난한 자로서 악인을 상대하고 이 세상에서 그 악을 개선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얘기, 물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악을 상대하고 악을 개선해야 돼요.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악을 먼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심,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뭐 코람데오란 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멋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누구라 하오리까? 모세가 그러니 이에 아세레 이에, 나는 있는, 나는 있다란 뜻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제가 또 좀 아주 멀리 나갈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존재한다예요. 그거예요. 나는 있다. 아니 근데 아니 뭐 계시면서 뭘 또 있다고 그러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아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있노라고.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내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걸 알려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주는 사명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우리가 구원되는 그 창조의 질서를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되냐 궁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상이 불법을 통해서 부당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집행된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이 아니고 죽었고 장사됐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불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본질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존하는 현재적 실체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현재적인 실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 알고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구분된 이 믿음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그 알력 내지는 그 힘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재난, 질병, 살해, 죽임 있죠. 강탈, 뺏어가죠. 전쟁, 이런 피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에 있어서 우리가 투병을 해야 되고 압제를 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이 삶의 여정에서 여기를 거쳐갑니다. 이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이 악, 이걸 상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미쁜 뜻이 우리 삶의 그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짧은 시간의 속으로 투영돼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며 영화로운 안식을, 그 뭡니까?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악도 믿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거부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조롱하고 아버지의 선하고 미쁜 뜻을 거슬러 온갖 악행을 범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창세전에 세우신 아버지의 미쁜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세상이 짓거려 떠들어대는 허탕한 잡소리에 미혹되지 않는 귀를 주시고 저희들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시어 세상에 복된 말씀을 전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또한 힘차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것임을 전하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